안녕하세요. 이야기꾼입니다. 오늘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남편은 김치를 엄청 많이 먹어요. 뭐라 그랬지? 밥보다도 훨씬 많이 먹는 게 김치인데, 그래서 그 김치에 짜고 그 짜지 않은 적당한 정도, 싱겁다라는 정도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. 그런데 이제 김치가 예상보다 더짤 때는 이렇게 물을 잘라서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. 그리고 이렇게 케케이. 물론 이거는 다시 익혀서, 그러니까 하루 정도 다시 익히는 게 좋습니다. 그런데 또 바로 먹어야 될 거는 오이를 이렇게 넣어도 돼요. 오이. 근데 오이는 빨 무르기 때문에, 예. 그 오이도 한번 영상을 잠시 중단했다가 넣겠습니다. 사실 이 밑에도 그 뭐라 그러지? 물을 6개 한게 아니라 가운데를 작은 거 3개 해가지고 7개 넣어서 밑에 이미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하나만 한게 아니라 지금 이 위에도 지금 이거 영상은 중단할 건데 또 올릴 겁니다. 네. 왼손으로 하고 오른손으로 하자니 좀 그렇구나. 힘드네요. 잠시. 김치가 짤때 아까 무처럼 물을 이렇게 켜켜이 넣어도 되고요. 그거는 오래 이제 저장해 놓고 먹을 때 그렇고요. 이 오이는 아무래도 물러져요. 그래서 이제 뭐 바로 먹을 거, 그러니까 적은 양을 할 때가 좋겠죠.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오이를 그 우리가 양념소금 있잖아요. 그러니까는 천일염을 다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만드는 거, 재가공하는 게그 양념소금, 고운소금이라고도 하고, 꽃소금이라고도 하죠. 그걸로 이렇게 닦아서, 이렇게 그 소금으로 이렇게 오이 자체를 이렇게, 문질러서 닦아서 물에 닦아가지고요. 그 다음에 얘를, 썰어서, 이렇게 잘라서요. 그러니까, 김치를 그 밑에 놓고, 짠 김치를. 오이를 이렇게 담고 이렇게 이제 담아서 하면 됩니다. 지금 이 깊이로 보면 한번더 하면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, 적당한데 이걸 넣고 싶으면 이 오이를 약간의 소금에 살짝 이렇게 소금을 뿌려서, 그러니까 마치 절이듯이 그렇게 해서 넣어도 되고요. 그렇지만 짤때 그, 싱겁게 만들려고 좀 그럴 때는, 소금을 넣지 않고요. 그냥 이 소금으로 겉면만 닦는 거고요. 닦을 때 쓰는 거 물로 다 닦아내니까 절여지지 않는 거예요. 그렇게 해서 담으면 됩니다. 이거는 바로 이제 그래도 좀 바로 먹을 수 있는 그 김치. 그런 거를 보여드렸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